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선후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임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시기도 바쁜데 또 이렇게 오셔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랍의 여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가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년여 동안 눈물로 불철주야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악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또 전화이복의 열매로 저는 맺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4월 15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매일 성전에 체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추운 겨울에도 날로 피지 않고 체류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늘 여기서 우리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진정한 애국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의 나라로 또 거룩한 민주주의로 저는 지켜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청와대에 법당이 세워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 전국 교회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나라의 이세배를 제거해달라고 금식기도 영이 떨어져서 그때 저도 일주일 교회에서 금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그 한국 전국 교회가 저도 금식하고 우리 목사님, 성도, 장로님 모든 분이 다 전국 교회가 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뼈가 저리게 어린 시절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또 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파수꾼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파수꾼처럼 종일 잠잠하지 않은 파수꾼처럼 너희가 기도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등에 업고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당시의 파수꾼의 상황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이것이 잘 선행이 된다면 우리 기도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 조찬 이 국기도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군대에 편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파수꾼 오늘의 경계병들이 있죠. 이 경계병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시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적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것을 본군에 알려서 대비책을 세워서 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교회는 영적인 눈이 밝은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해야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언제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두 가지 구절을 항상 머리에 상기합니다. 첫째가 다니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자굴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늦은 겁니다.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늦었다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새로운 역사를 다니엘과 함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고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이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와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 머릿속엔 언제나 그렇게 나를 항상 체면을 걸며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모든 임원 여러분과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눈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선발에 대한 기준인데 그것은 좋은 청각을 갖는 군인입니다.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적들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아군의 형편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파수꾼으로 경계병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나팔을 잘 부는 신호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시대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들을 아주 높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파수꾼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실행을 하고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적어도 파수꾼은 자기 나라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경계를 서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파수꾼이라야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기도는 넬리의 기도입니다. 원어를 들어가 보면 파수꾼은 한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근무를 쓰겠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을 정해서 교대 근무로 우리가 경계를 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준 비밀이 뭐냐? 넬리의 기도. 기도의 시간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룰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맹세하시고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마다 늘려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계속 기도줄이 끊기지 않을 때 사탄에게 해방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저는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 파수꾼을 세울 때 또 세 가지 하나의 철칙인데 그것은 이 조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건물을 쓰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부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실행합니다. 정부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자기 신에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불속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폐렴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이 제 인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린 나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는 기도를 밤에 8시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얘야 기도하다 소리 멈추면 귀신 들어온다. 기도하다 젊은 귀신 들리면 정신 쫙 돈다. 그러니 이 목사님하고 같이 끝까지 쫙 기도하는 거야. 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애가 참 우리 목사님도 참 이상한 양반이에요. 애를 죽여도 이렇게 죽이냐.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사택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려워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 듣고 나가서 쫙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집 가면 또 날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용사 순수한 영이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절 데리고 와서 막 또 깊이 기도시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훈련받은 군사 없습니다. 무예를 닦아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가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이들은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한 군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위대한 신앙은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신앙은 남에게는 한없이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거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재료가 많지 않아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마지막 때에 큰 일을 저는 실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건강한 파수꾼, 영안이 열려있는 목회자와 성도, 영적 귀가 열려있는 목회자와 성도, 어떤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 오늘 이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철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1466회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양심을 깨우시고 다른 생각과 지각을 주셔서 이번 선거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길에 남기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피곤한 시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 양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시며 위기가 휴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끝까지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옵소서. 이 폐역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독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지막까지 죽게 의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